손흥민이 나가자마자 토트넘이 또다시 실점을 내줬습니다. 토트넘은 28일 열린 2020-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. 이로써 최근 리그 4경기 2무 2패로 무승을 이어간 토트넘은 5위에 자리했습니다.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에 그 아래 은돔벨레를 배치했습니다. 미드필더는 레길론, 호이비에르, 윙크스, 도어티가 자리했고 수비는 데이비스, 다이어, 산체스가 지켰습니다. 골키퍼는 요리스가 출전했습니다.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. 손흥민이 올려준 코너킥이 뒤로 흐르자 은돔벨레가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. 이 공 수비 몸에 맞고 골절돼 울버햄튼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기까지는 토트넘이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. 하지만 그 후 89분 동안 토트넘은 위협적인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. 토트넘은 단 6개의 슈팅만 때렸는데 은돔벨레 1개, 손흥민 1개, 케인 1개 등이 전부입니다. 무리뉴 감독은 1대0으로 앞서가던 후반 38분에 손흥민을 빼고 라멜라를 투입했습니다. 그로부터 단 3분 뒤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. 공교롭게도 올 시즌 손흥민을 뺀 뒤 골을 먹힌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. 또한 마지막 10분 동안 토트넘이 이른 승점은 9점이나 됩니다. 이 10분 동안 스코어를 유지했다면 지금쯤 토트넘은 리버풀을 밀어내고 단독 1위에 있었을 것입니다. 무리뉴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이 지쳐보여서 뺐다. 일부러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린 건 아니었다. 토트넘 선수들이 야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